충만 전역서가 어떤 곳인지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고 어디인지는 알지만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벽이 좀 있다?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오래된 조직이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들을 희망 제적소에서 이런 길도 있다라고 그러면서 가르쳐줬잖아요. 저 단체는 정말 도움이 된다. 저기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크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왔던 우리잖아요. 왜 그렇게 평생 나 살기에 바빠서 살았을까?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눈물 나요. 너무 눈물 나. 청년이라는 시기가 잘 아시겠지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하고 싶고 진짜 결혼도 하고 싶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들 문제인식은 사실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가지고 너무 낮은 수준의 재난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어. 지금 현재 지침에서는 한국 지침에서는 반려동물이 대피해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럼 반려동물 보호자도 못 들어가. 네. 가족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사각지대가 되는데 일상의 민주주의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었는데 저게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사실은 우리 집안의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의 민주주의를 먼저 찾으려고 갔었던 거예요. 과연 진정한 내 민주주의가 무엇일까라고 갔더니 내가 누려야지 되고 내가 알아야 될 민주주의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 남편과 내 자식, 가정 내에서만 살던 우리들이 나의 그 잠재되어 있는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이 희망제적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때 이렇게 펴서 나의 그 속에 있는 걸 펴서 내보면서 아 이걸 이렇게 펴낼 수 있구나 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거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대가 막 급변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잠깐의 이슈 혹은 뭔가 어떤 기회를 딱 잡아서 일확천금을 얻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이라는 것도 이제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이번에 조금 기대를 많이 했던 거는 어쨌든 희망제적소 같이 여기 들어와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이걸 엮어내고 그것들이 좀 행정에 잘 전달되게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세대만큼 이 문제를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세대가 뭔가 바꿔보겠다고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청년들이 행정에 원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전혀 수렴이 되지 않는데 이런 기회에는 사실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사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것들 행정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원하는 게 직접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고 전달이 된다는 과정이 그 지점들이 좀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 명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 반려동물만 재난안전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소재만 반려동물이지 사실상 천만 명에 대한 방제 교육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거든요. 이제 페이퍼를 써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내는 거죠. 내면은 결과는 항상 떨어지는 거죠. 너무 기회를 안 준다 해가지고 거의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포기했었는데 그 온갖 문제 연구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설마 될까? 뭐 거기라고 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거의 크게 기대를 하고 냈거든요. 이게 냈는데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왜 우리 뽑아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어느 한 분이 관련자 한 분이 시민들의 실험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원해 볼 수 있다. 이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궁합이 잘 맞은 거죠. 예.